엄마의 인형동화. 안녕 여러분. 오늘 꿈나라에서 만나볼 동화는 바로 크리스마스의 종이에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꿈나라로 떠나볼까요? 멀고 먼 나라. 어느 마을의 광장에는 커다란 종이 달린 교회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 종이 아주 신기했답니다. 평소에는 꿈쩍도 하지 않다가 딱 하루, 크리스마스 이브날, 하나님께 가장 귀한 선물을 드려야지만 종이 울린다지 뭐예요? 그마저도 소리가 아주 작아서 몇 년간 종소리를 들은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을 정도라나요? 마을 사람들은 종소리가 하나님의 축복이라 믿었어요. 게다가 종을 울린 사람들은 금세 유명해져 많은 돈을 벌었다는 소문도 돌았어요. 그래서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꼭 종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지요. 자넨 올해 뭘 바칠 텐가? 난 금시계를 바치고자 하네. 이야, 그렇게 귀한 걸? 종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뭔들 못 바치겠나? 하긴 그렇지. 올해는 꼭 들었으면 좋겠군. 한편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난하지만 우애 깊은 형제가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동생이 큰 병에 걸려 알아눕고 말았어요. 어느 날 동생은 작은 목소리로 형에게 말했답니다. 형, 나도 광장 교회의 종소리를 들어보고 싶어. 딱 한 번만이라도. 그래 좋아. 네가 원하는데 어딘들 못 가겠니? 오늘 출발하면 이브날 광장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정말이야 형? 그럼 우리 빨리 떠나자. 형제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지요. 드디어 모두가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종소리를 듣고자 교회 앞에 모였지요. 부자들은 온갖 금은보화를 잔뜩 들고 왔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각자 귀중한 물건을 정성껏 준비해 왔어요. 모두 자신이 축복의 종소리를 들을 거라며 한껏 기대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앞다투어 준비한 선물을 바쳤지만 종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했어요. 저기 봐 저기, 올해는 임금님께서 오셨어. 이런, 끝났네 끝났어. 당연히 임금님 앞에서 종이 울리지 않겠어? 난 내가 바쳤을 때 울릴 거라고 잔뜩 기대했는데. 임금님이 종 앞에 다다르자 모두 숨죽이고 지켜봤답니다. 임금님은 수많은 보석이 박힌 지팡이를 내려놓고 짐짓 거만하게 말씀하셨어요. 에헴, 짐의 분신과도 같은 지팡이를 바치겠노라. 잠시 후 사람들은 이제 곧 종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어요. 임금님이라면 분명 웅장하게 울리겠지? 올해는 종소리를 들어볼 수 있겠군. 기대되네요. 전 아직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런데 종이 전혀 울리지 않지 뭐예요? 어허, 어서 울리거라! 종소리는커녕
임금님의 호통소리만 들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허탈했어요. 아니, 임금님께도 울리지 않으면 대체 누가 얼마나 귀한 걸 바쳐야 울리는 거야? 허참, 그러게나 말이야. 같은 시간, 종소리를 들으려 길을 떠난 형제도 마을 광장에 거의 다다랐어요. 형, 저기 봐. 사람이 쓰러져 있어. 어, 정말이네. 아주머니, 아주머니 정신 차려보세요. 형제는 얼른 쓰러진 아주머니께 달려갔지요. 아주머니는 가까스로 눈을 떴지만 아직 도움이 필요했지요. 안 되겠다. 형은 여기서 아주머니를 보살필 테니 넌 서둘러 교회로 가. 그래도 어떻게 나만 가. 형도 종소리 듣고 싶어 했잖아. 형은 망설이는 동생에게 은화 한 잎을 쥐어주며 말했어요. 아주머니는 당장 도움이 필요하지만 종소리는 다음에도 들을 기회가 있을 거야.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아우 넌 이 은화를 하나님께 바치고 오렴. 자, 빨리 가래도. 동생은 형의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무거운 발걸음을 뗐어요. 응, 알았어, 형. 동생은 교회 앞에 도착해 차례를 기다렸지요. 종 앞에는 이미 많은 선물이 쌓여 있었어요. 눈이 부시게 화려하고 반짝거려 마치 보물상 같았지요. 동생은 형에게 받은 은화를 꼭 쥐고 생각했어요. 저렇게 멋진 선물들도 종을 울리지 못했구나. 마침내 동생의 차례가 되었어요. 동생은 금은 보화들이 쌓여있는 한 켠에 은화 한 잎을 내려놓으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길에 쓰러져 계셨던 아주머니가 부디 무사할 수 있게 보살펴주세요. 댕, 댕. 그 순간 종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어요. 세상에, 종소리다! 어머나, 이렇게 아름다운 종소리는 처음 들어봐요. 사람들은 종소리를 감상하며 황홀해했지요. 그런데 욕심쟁이들은 종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어요. 그나저나 대체 누가 바친 선물에 종이 울린 거죠? 이 소년이에요. 이 소년이 은화 한 잎을 바치자마자 울리기 시작했다고요. 뭐라고? 말도 안 돼. 값비싼 선물을 바친다고 울리는 것이 아니었나 봐요. 그러게 말이에요. 내년에는 꼭 내가 울려야지. 아마 욕심 많은 사람들은 어째서 종이 울렸는지 앞으로도 계속 모를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을 조건 없이 도와주는 형제의 착한 마음과 희생에 감동하여 종을 치셨다는 것을요. 내년에도 형제처럼 선한 사람이 나타나 종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어쩌면 바로 여러분들이 종소리의 주인공일지도 몰라요.